너무 재밌어서 잠못 드는 과학책이라. 전미과학진흥회가 선정한 최고의 과학책이다. 존 코널리즘, 하연희 옮김. 미국 인기 과학 작가 선 코널리의 베스트셀러. 2011년 선정한 최고의 과학책이다. 전미과학. 2016년에 전미과학 교수협회 추천 작가. 존스 홉킨스 대학의 추천 청소년 과학책이다. 아, 대단한 책이죠. 이런 책을 읽어봅시다. 지은이는, 션 코넬리는 영국 BBC 과학 프로그램들의 단골 전문가 패널이자 인기 과학 작가다. 과학이라면 어렵게만 느끼는 사람들조차도 술술 넘길 수 있는 베스트셀러를 연달아 써내서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10권에 달하는 그의 과학 입문서들은 시장에서 환영받았을 뿐만 아니라 명란과 과학계에서도 크게 호평을 받았다. 션 코널리의 과학자들은 2016년 전미 과학교사협회의 추천을 받기도 했으며, 특히 너무 재밌어서 잠못 드는 과학책은 2011년에서 수여하는 최고의 과학책 상을 받았다. 한편 의학과학 분야에서 미국 선두를 달리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도 너무 재밌어서 잠못 드는 과학책을 비롯한 그의 저작들을 청소년들이 꼭 읽어야 할 과학책에 선정을 했다. 옮기는 하연희, 연세대학교 노노문학과. 자, 책을 잘 선택해서 번역을 했네요. 하연희. 자, 이 책이 뭐야? 이 노란색이 뭐야? 응? 앞에 노란색 코팅은 뭐 일부러 넣어놓은 건가? 이게 뭐야? 색이 이렇게 있나? 떨어졌나? 원래 여기 있던 건가? 이만 떨어졌네. 너무 재밌었어. 잠못 드는 과학책. 들어가며, 과학자들은 뭔가를 시도할 때마다 터무니없던 형용사를 왜 항상 따라 붙일까? 과학자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검증해서 일반 대중과 공유한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힘들이지 않아도 열이 올수 있는 불이 생겼고, 여기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바퀴가 생겼고, 은하계를 관찰할 수 있는 망원경이 생겼고, 육안으로 볼수 없는 범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엑스레이가 생겼다. 과연 이런 발견과 발명은 그저 터무니없는 아이디어였다고 할수 있을까? 사실 터무니없다는 과학자들이 아니라 일반 대중인 우리의 관점에서 나온 말이다. 수평선 끝은 절벽이 분명한데, 그래도 배가 몰아가겠다는 생각은 2, 3미터짜리 명조천의 의지에서 열국기구에서 떼어내린다는 생각, 그럴듯하게 포장한 깡통에 사람을 태워 우주로 보낸다는 생각이 터무니없다고 매도한 쪽은 과학자들이 아니라 대중이었다. 대중의 눈에 그런 시도는 어리석고 무모할 뿐 아니라 재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한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지적 호기심, 끈기, 배짱을 지닌 사람들은 극소수이긴 하지만 늘 존재했다. 이런 용감한 영혼들 덕분에 불과 수백만 년 전에 원시적인 석기를 사용하던 인류가 오늘날 원자 구성 입자의 충돌을 발견하게 되었다. 대다수 사람들이 진보는 재앙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며 움츠러든 채 그저 방관하는 동안에 그 극소수는 인적 미남의 땅에 과감히 발을 내딛고 개척해 나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극소수에 해당하는 과학자 중에서 다수의 발견은 인류를 이롭게 하게 되는 애초의 의도와 달리 무기화에 사용이 되었다. 활과 화살이 사용되었던 고대로부터 원자 분열이 이루어진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았던 현상이다. 그나마 지금까지 과학의 발전에 따른 이득이 재앙의 가능성을 항상 압도했기에 다행이었다. 예를 들어 화약은 수많은 무기의 원료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산의 터널을 뚫거나 대응강사를 위해서 집안을 닦을 때도 유용하게 쓰인다. 헬리콥터 역시 현대전에서 전투에 투입되기도 하지만 응급 환자들을 실어 나르거나 재난 현장에서 복구 작업을 펼칠 때 사용하기도 한다.
먼저 폭탄 자체는 무시무시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만든 기술을 사용하면 가까운 위의 화성 연료를 대체할 청정 에너지를 개발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강 입자 충돌기가 인류를 구원할지 재앙을 일으킬지는 지금으로는 아무도 단정할 수가 없다. 과학자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업적이 수반하는 이득이 재앙을 만들 가능성보다 훨씬 크다고 굳게 믿는다. 이 책은 200만 년에 달하는 인류 전반에 걸친 과학자들의 여정을 연대선으로 보기 쉽게 정리해 놓았다. 전체 내용은 34개 장과 50개의 실험으로 이루어져 있고, 알고 넘어가야 할 과학 지식에서는 그러한 발견이나 연구를 가능하게 해준 과학적인 원칙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각장 말미에는 독자들이 직접 진행해 볼수 있는 실험이 소개되어 있다. 실험마다 위험도 측정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겨 놓아. 책에 소개된 실험을 모두 마치면 인류가 최초로 등장한 시점부터 광속으로 이동하는 위립자를 측정할 수 있게 된 오늘날까지 수백만 년에 걸친 인류의 과학적인 족적을 훑은 셈이 된다. 위험도 측정 기준표 매우 낮음, 낮음, 높음, 높음. 자리는 들어가며 기원전 200만 년 전에서 이렇게 이렇게 오랜 세가 기원전 330 이렇게 해서 지지를 예측하고 80년, 1504년, 1600년도 쭉쭉쭉 넘어가서 1700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발전해 다윈의 진화론과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대기로 잘 흐름이 무슨 자 이렇게 그렇죠. 그래, 역사 연대기로 이렇게 했군요. 그림을. 자, 기원전 200만 년에 선사시대 인류 도구를 발견하다 무기 전쟁이 시작이 되어졌다. 이글이글 토르는 태양이 간혹 몇 그루와 바위밖에 없는 황량한 불판에서 사정없이 내려쪼인다. 저 멀리 수평선으로 뾰족한 화산 봉우리 몇 개가 솟아있다. 화산이 내뿜는 재와 용암 덕분에 주변의 땅은 비옥하다. 광활한 평지의 여러 종류의 풀비에도 사이잘 용설난까지 자라는 식물이 또 꽃을 피우는 식물도 함께 자라고 있다. 오늘날 동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자리한 세렝게티 평야의 200만 년 전의 모습이다. 당시 세렝게티의 평야는 동물이 살기 좋은 환경이었고 특히 야트막한 호수 근처에서는 다양한 종이 발견